자, 두 번째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요. 이 사연자분은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기에 앞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잠깐만요. 제목을 같이 복사할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과민성 신경 대장 증후군. 네. 이거 참 힘들죠. 일단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7 남입니다. 직장 동료가 방송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언급 자제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민 사연을 말하려면 저에 대한 정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네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석유화학 회사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원래는 생산 관리를 하다가 6년 전에 부서 이동을 해서 6년째 해외 영업 일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 9년 차입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은 스트레스 관리와 과민성 신경 대장 증후군입니다. 과민성 신경 대장 증후군을 처음 알았던 게 아마 28살 정도였을 건데 그때는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잠깐 걸렸었고 취업하고 30대가 된 이후로는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주 발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성 위염도 가끔씩 걸리고요.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가 돼서 그런지 몸살 플러스 과민성 신경 대장 증후군이 복합적으로 같이 와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느린 것 같고, 제게는 건강 관리가 정말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원인 분석을 잠깐 하자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와 팀 실적 압박과 팀 동료, 업무 환경, 식생활 습관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식생활 습관. 혼자 살아서 아침은 스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간편식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요. 자, 둘째 업무. 사실 업무 자체는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 특성상 서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내 느림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돌발 상황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셋째 업무 환경. 출근은 8시 30분, 퇴근은 5시 30분 퇴근입니다. 오후죠. 공식적으로는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과도한 양의 업무로 인해 야근을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30분 정도에는 퇴근합니다. 예전 생각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일만 해야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그런데도 만족합니다. 넷째, 팀 실적 압박과 팀 동료. 이게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업은 실적과 뗄수 없는 관계라 실적 압박 받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팀 동료들이 문제입니다. 저희 팀은 부장 1, 차장 1, 과장 2, 대리 3, 사원 2, 여직원 2, 이렇게 있습니다. 차장은 유럽 사무소 파견 근무 중이고, 미주, 유럽, 아시아, 이렇게 지역별로 파트 관리합니다. 아시아는 여자 과장 플러스 사원 1, 미주는 남자 과장 1, 플러스 여자 대리 1, 플러스 사원 1, 유럽은 저하고 대리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 실적의 비중은 아시아 35%, 유럽 40%, 미주 25%, 대략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미주 지역에 있는데 서류 업무도 적고 가장 일이 적어서 칼퇴하는 원인 인원이 미주 지역입니다. 실적 비중이 적은데도 3명이나 있고요. 이렇게 팀 구성이 된 데는 다 사연이 있긴 한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무능하고 사고 잘 치는 상사 플러스 지각대장에 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출퇴근 도장만 찍는 여자들이
두 명의 폭탄을 가지고 있었다가 상사 한 명은 다른 팀으로 가서 그나마 걱정은 덜었는데 문제는 여전합니다. 항상 유럽, 아시아 인원은 바쁘고 미주 인원은 널널합니다. 윗사람들도 이러한 상황 다 아는데도 바뀌는 게 없죠. 너무 관대한 부장님 팟도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게 미주 35, 유럽 35, 아시아 30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정말 고생하는 사람만 계속 고생합니다. 특히 팀 실적 압박받을 때는 그 부담이 배가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도 제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면 또 스트레스 받게 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장님이 저보고 너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은 주 2, 3회 스피닝,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시네요. 일단 저도 과민성 대사증후군 걸려봤거든요. 예전에 일할 때. 일단 이거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맞죠? 이거 뻔한 건데.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과민성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나한테 모든 일이 뭔가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이 과민성 대사증후군이 걸려요. 나한테 뭔가 집중되고 있다. 나한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주고 네가 적임자다. 네가 모든 걸다 맡아서 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뭔가를 계속 피드백을 주입할 때 그 중압감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과민성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걸리냐 하면 그런 거예요. 화장실 제때 못 가고, 화장실 갈 때도 이 생각하고, 잘 때도 이 생각하고, 먹을 때도 이 생각하고, 요런 것 때문에 전 많이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식생활은요, 뭐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잘 먹고 다니진 않는데,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야식은 금물. 야식은 금물이고, 제가 알기로 양배추가 좀 도움이 된다 알고 있어요, 양배추가. 양배추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 샐러드 섭취. 이걸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차피 돈을 좀 버시는 분이니까 수입이 괜찮으신 분이니까 보약 같은 거 많이 쓰세요. 보약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보약을 왜 챙겨 먹으냐 하면 이분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맞죠? 몸을 생각해야 된 나이에요.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아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팔팔하지 않다는 거,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마 본인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맞죠? 유산균, 맞다, 유산균, 불가리스, 유산균 요구르트. 떠먹는 것도 상관없고. 보약 같은 것도 먹어야 돼요.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뭐 정관장 호삼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스턴트 먹으면 안 돼. 인스턴트. 아마 저런 분들이 인스턴트 많이 챙겨 드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간이 금이니까. 시간이 금이니까 급하게 빨리 먹고 빨리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그동안 그런 걸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밥을 드세요, 밥을. 현미밥을. 많이 드시고. 나술 담배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대기업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굉장한 곳입니다. 일단 이분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각 기업이라 부르는 요네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술자리가 많을 것 같아.
대기업이니까. 그냥 대기업이나 초대기업이잖아. 맞죠? 석유회사라면. 술자리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그러니까 아마 담배도 많이 피실 것 같아요.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저 남자들 담배 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디 가서 욕도 할수 없고, 맞죠? 어디 가서 멀리 뭐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담배도 피실 것 같아요. 과민성 대사증후군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담배를 피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술, 담배도 끊을 거라고. 술, 담배, 뭐, 이거 다 뻔한 얘기긴 한데, 술, 담배도 끊을 것을 권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첫 번째 취생활은 여기서 얘기 마치고, 그러니까 늘상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중압감을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안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안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이 말이 존나 웃기죠. 아마 대기업이면 저런 서류 하나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걸릴 텐데 네가 너라면 그럴 수 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 원래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보같이 하지 않는다는 실수를 잘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일 전담하신 분은 아마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해보고 데이터도 많이 있을 거야 형식도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정신이 어디 가 있지 않은 이상은 늘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음 그리고 또그 마음가짐을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게어뭐 그냥 원래 회사는 이런 곳이니까 원래 여기 이런 곳이니까 뭐 돌발 상황 터지더라도. 원래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현우님.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약간 방송할 때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잖아요. 아마 사연자님도 일하실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나는 어떤 계획을 짜놓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짜놓고 하실 거야. 제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사무실 안에서 스트레스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 푼다기보다는, 그냥 마음가짐을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가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걸 굉장히 책임감, 너무 과주입시킨 거죠, 과주입. 과주입시킨 거야.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는 업무는 맞긴 한데, 그렇다고 막 진짜, 내 생명이 막 진짜 막 모든 걸걸 정도도 그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어디까지나 회사 일이잖아, 맞죠? 그리고 아마 이럴 때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내가 계획을 한 대로 이렇게 짜놨는데, 그게 막 틀어지는 경우. 내가 나는 대로, 아마 제가 봤을 때이 일을 하면 분명히 계획을 짜놓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뼈대를 만들어 놓고, 왜냐? 그안 만들어 놓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특성이 맞게 하려면, 분명히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미리 어떤 커리큘럼 다 짜놓고 하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내 원하는 대로 딱 갔다가 막 4단계에서 갑자기 엎어진다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생기면 거기에서 내가 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비슷한 걸 많이 겪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획 아니잖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돌발 상황 발생하고 내가 계획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변수는 생긴다. 오늘도 그 변수 중에, 그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이때까지 잘해왔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해요. 자, 사연자분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 뭐냐면 자기 칭찬, 자기 암시라고 하죠.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아, 흥분할 필요 없어. 괜찮아. 이거를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뭐 이거 가지고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거 참잘안 되는데 이런 걸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자기 위로하는 거야. 자기 다독여주고. 나도 이거 잘 못하거든. 근본적으로 못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맞죠. 내가 왜내 자신을 왜 위로해? 왜 다독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남한테 위로받으러 가는데 일단 가장 남한테 위로받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다독여주고 이렇게 좀 치유해주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특히 사연자분 아시겠지만 회사나 조직에서 그런 치열한 조직에서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누구한테 힐링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암시를 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 갑자기 틀어지거나 하더라도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뭐 내가 못한 것도 아니잖아. 원래 회사라는 게 계획대로 가다가도 한 번씩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도 말고 너무 막 그런 거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본인을 다독이는 연습을 다독이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때이 과민성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본인은 워커홀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만 이 생각하면 걸리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회사 일할 때도 생각하고 나와서도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할 것 같아. 맞죠? 특히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계획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아마 출근하는 게 아마 버릇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버릇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가 정작 쉬어져야 될 때, 내가 집에 와가지고 쉬어져야 되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항상 복잡하는 거죠. 퇴근하고 나서는 나에 대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좀 치유도 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정작 집에 있게 하고 뭐 퇴근했지만 머리는 회사를 떠나나오지 못한 거야. 마음은 괴로운 거죠. 괴로움 뭘 하겠습니까? 보통 남자들 술을 찾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퇴근하고 난 뒤에는 이 생각을 적게 하는 거. 참 이게 참 될까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이 저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 문화가 저거야. 일 끝나고 나서 연락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못 치는 것 중에 가장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엄연히 얘기하자면요, 일 끝나고 전화하는 건 사생활 침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 근무 시간까지 원활히 다 수행하고 아무 어떤 하자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마무리 지었잖아. 근데 전화하는 건 사생활 침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업무 때문에 전화했다 하면 굉장히 합리화시키잖아요. 나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전화하는 거 자체를 하면 안 돼, 원래는. 참 이게 좀 힘들다, 맞죠? 회의 영업이니까. 일단 이 생각을 적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누구한테 얘기했던 건데, 퇴근하고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항상 생각하세요. 일할 땐 전화를 받아. 전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그건 되잖아.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전화해가지고, 맞죠? 퇴근하고 난뭐 해야지, 이렇게. 나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연자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퇴근하고 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직무적인 특성상 전화를 피할 수 없긴 해요, 맞죠? 안 받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전화 오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거야. 내가 보니 그거예요. 이 직업적 특성 때문에 어떤 그 부서의 특성 때문에 마음대로 못 쉰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가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얽매였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차피 이 어떤 직무를 선택한 이상 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덜 데미지 받는 걸 선택을 해야죠. 덜 데미지 받는 거. 버킷리스트 생각하세요, 항상. 버킷리스트. 아니면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집에서 뭐 요리 같은 거. 요리 해먹기. 장 봐가지고 요리 해먹는 것도 괜찮고, 뭐 독서도 괜찮고요.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집이란 공간에 왔을 때, 내 나름대로 어떤 힐링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근데 크로스핏은 엄청 어려운데? 크로스핏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는데요? 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빡신 거예요, 그거. 크로스핏은 그 운동신경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거 뭐냐 하면 그왜 이종격투기나 왜 MMA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하루 하면 첫날 가가지고 다음날 충분 못할 걸요 아마. 이런 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면 살았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날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직장 날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직장을 다녀서 그 직장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는 거잖아. 근데 그 직장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돈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뭐 오타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해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뭔가 집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 술 푸는 것보다 어떻게든 잊으려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나 뭐일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도 어떤 그 마음이 덜할 거예요. 그 어떤 피드백이 덜할 거야.
자, 세 번째 됐고, 마지막 네 번째네요. 일단은, 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약간, 회사에서 있잖아요. 약간 회사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일당백 같은 그런 이미지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난한 사람인데 두 사람 목, 세 사람 목 하는 게 회사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진짜 힘들지 않아, 맞죠? 본인은 진짜 힘든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회사 일이라는 게. 자꾸 나만 하는 그런 느낌, 맞죠? 근데 회사라는 게 여러분,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 밥그릇이 하나라고 해서 한 그릇 밥그릇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두 그릇 밥그릇 할수 있잖아, 맞죠? 내가 1인분이라고 밥도 1인분 먹진 않잖아. 2인분 먹는 사람도 있고 3인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밥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겉으로 보니 스펙이 좋아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지.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 사람 직무가 뛰어나나?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대기업 가도 구멍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멍도 있고 루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대기업 다니지? 저 사람은 저기 왜 있지? 아마 사연자님도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맷장으로 회사 다니는 거야? 저렇게 월급 받으면 위험하지도 않나? 어? 누구 옆에서 좆바지 고생하고 있는데, 어? 맨날 지각이 나오고, 씨, 어? 하는 것도 없고, 옆에서 숟가락이나 얹으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회사에 있는 거야.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회사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그런 생각하세요. 일할 때는 옆에 부서가 어떠니 옆에 부서에 대한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부서가 뭐 널널하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널널하니 뭐니 이런 생각하지 마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부각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비교해서 나와요. 비교. A와 B, B와 C, C와 D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지금도 보면 이 어떤 이분한테 오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타 어떤 해외 지사에 대한 비교야. 근본적인 원인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그러니까 타 지사랑 비교하면서 저쪽은 널널한데 우린 맨날 일만 하고 내 쪽엔 일을 안 하고 내가 혼자 다 맡아서 하고 이런 중화값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간에 내 부서는 내가 맡아야 되고 타 부서에 내가 신경 써봤자 그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너 옆에 부서가 뭘 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팀이 있으면 우리 팀만 생각하면 돼. 우리 파트 있으면 우리 파트만 생각하면 돼. 우리 파트만 실수 안 하면 되고, 우리 파트만 좋은 얘기 들으면 돼. 아무리 회사가 큰 결과이고 모든 거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가 있고 부서 안에 파트가 있잖아요. 내가 맡은 파트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사람이 뭐 널널하든 뭐 다리 꼬고 있든 그거는 지그들 사정이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한테 약간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들을 부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님도 알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저런 인간도 있구나 생각하는 게 나아요. 원래 저런 인간도 회사 다니는구나. 그냥 난 나대로. 쟤네들대로. 그렇게 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너무 과도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책임감. 내가 이 못하는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만 그냥 내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군만님 오세요? 내일만. 저 사람들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부서에 못난 사람들까지 내가 다 케어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항상 이제 저분한테 있는 거예요. 일은 혼자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 세 몫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몫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도 원래 저랬으니까 원래 저래 못 났으니까 원래 저만큼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마무리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뀌지도 않고 맞잖아요. 바뀌는 거 바라는 것도 웃기고 기다릴 필요 없어. 그동안 항상 이런 모습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뭐 기대 이런 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타 부서가 뭐 널널하네 뭐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대로, 나 내일은 내일대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 타 부서랑 어떤 애 저쩐 애 비교를 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거 생각한다면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뭐. 여러분 우리가 비교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비교가 왜 나쁜지 아세요? 비교가 왜 나쁘냐 하면 좋은 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비교해. 그러니까 비교하고 나면 나의 단점을 먼저 생각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는 이런 데밖에 못 살까? 왜한달 월급 이거밖에 안 돼? 비교하고 나면 좋은 쪽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비교하고 나면 비교 딱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냐? 나의 부정적인 측면부터 보게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좀 이따 대피 왜 비교 요 비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우리가 좋은 거 비교하고 이거 나아질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교하고 나서 나딱내 자리에 좋았을 때는 나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부서는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그 사연자님한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옆에가 어떠니 저쩌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겉으론 팀을 위한 거지만 알맹이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옆에가 어떻든 저렇든 난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라는 게 내가 잘해도 우리 안에 직원 못하면 같이 욕도 먹잖아. 같이 욕도 먹는 생각하면 돼, 그냥. 왜 군대에서 보면, 군대도 왜, 왜 일부 실수 전체 책임이잖아, 맞죠? 군생활 해보시면 다 알죠? 훈련 받을 때 옆에 한명 어리바리 까고 있으면 다 같이 혼나잖아,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 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거기에 감정 동의가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 어차피 회사가 조직이고 집단이고 개개인이 잘하는 것보다 전체가 만약에 구멍, 개인이 잘하는 걸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못 났을 경우에는 다 같이 욕도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뭐 길게 뭐 맞네 안 맞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너무 업무에 대해서 중압감을 갖지 말라. 업무에 대해서 중압감 받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건강한 거,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식생활만 바꾸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과민성 대사증후군은. 그리고 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위로하라는 것. 나 자신을 아끼고 위로하라는 것.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도 부럽네요. 그래도 이런 좋은 회사에서 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부럽네요. 아무튼 앞으로 좀
제가 지금 드린 피드백이 좀 도움이 되어서 좀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이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그 본인의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